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는 손자 존이 21살이 될때 인생의 교훈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 이제 성인이 된 너에게 할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교훈을 몇 가지 전해주고 싶구나. 네가 확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 줄수 있을 거다.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여섯 가지 성품을 말하였습니다. 근면,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귀함, 말과 행동의 진실함이 고귀함을 만든다. 유능함,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필요하다. 명예,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큰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물,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재물은 알아서 따라온다. 행복,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다. 그가 손자를 위해 전해준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섯 가지 성품을 갈고 닦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실천하셔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과 2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혜로운 자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혜로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실하였던 다윗을 세워 통일 왕국을 세우셨나이다. 고기잡이였던 베드로 세우셔서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성실하게 하옵소서.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책임자들 앞에 서게 하시고 왕 앞에 서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훈장 받는 아들처럼 상 받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계각층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최고의 품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잠들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잠든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잘되는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